China P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looking to grace the FIFA World Cup for a second time following their tournament debut back in 2002. Korea Republic. 这个小组我们能打过谁？但是我觉得18强赛三个小组的分组 ，C 组一定是最好的，因为这里头有战胜德国队的日本，有战胜世界冠军阿根廷的沙特，再加上我们的苦主澳大利亚，还有充满了规划球员的印尼。当然，你以为巴林好打吗？也未必。这个小组绝对是这次18强抽签当中三个小组实力最强劲的一个分组。我们 从来都不期待国足真的能够从18强赛突围拿到前8个名额去进军到世界杯决赛圈，但是我们知道这是属于我们的世界杯。这句话不是阿Q啊，是真的。这个18强赛就是我们国足球员为了下一届来备战的最好的时刻。当然，现在说这个更加不是丧气话，就好好展示吧。지난 6월 27일 아시아 축구계 팀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많은 팀들이 얼굴을 감싸며 머리를 쥐어뜯을 때 한국만은 쾌재를 불렀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직행하는 마지막 관문, 3차 예선의 조추첨이 진행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본부에서 열린 조추첨 행사에는 각국 대표팀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포트팀들이 세계 조 중 어디에 들어가서 경쟁할지를 추첨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지역 티켓도 8.5장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덕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까지만 해도 3차 예선을 2개 조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개 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의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국가들은 대부분 쟁쟁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 비해서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실력 격차도 크게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추첨의 결과가 중요해졌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대회에서는 항상 조추첨 행사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늘상 그랬듯이 최고의 조편성과 최악의 조편성을 임의로 짜보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정이 둘 다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조편성은 한국이 가져갔고 최악의 조편성은 일본과 중국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온 뒤 한중일 3국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쾌재를 부르는 한국,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는 일본,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난동이나 부리는 중국으로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의 운명은 조추첨 행사에 초청된 일본의 레전드 선수 오카자키 신지의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조추첨은 제일 미친 6포트에서부터 이름이 든 공을 뽑아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밑에서 두 번째인 5포트였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호명되어 시조에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포트 탑시드로 들어간 한국과 일본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1포트 3국만의 빈칸이 남았던 시점, 추첨자로 나선 오카자키는 A조로 들어갈 첫 번째 국가로 이란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쉬운 팀이 모인 B조와 벌써부터 지옥문이 열린 C조가 남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어디로 들어갈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B조에 들어갈 이름을 고르는 공에서 한국의 이름이 나오며 곧바로 행사장은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동으로 일본이 C조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 소속된 모든 국가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최종 예선을 소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카자키는 추첨이 끝난 지금까지도 고국은 물론이고 C조 구성국 모두에게 똥손이라고 놀림을 받는 지경이죠. C조 구성은 일본, 호주, 사우디,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중에서 월드컵으로 직행하는 팀은 상위 두 팀뿐이고 3, 4위 안에라도 들어야 그 나라들끼리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출전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숨이 탁 막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강호인 일본, 호주, 사우디가 같은 조인데다가 이 중 하나는 플레이오프 행이라는 데에서 벌써 피말리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 외 나라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녹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레인은 중동의 복병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데다 최근에는 선수 귀화 사업이 잘 진행돼서 거의 제2의 네덜란드나 중동급 스쿼드를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무방비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나라는 딱 하나 중국밖에 없었죠.
중국은 2차 예선 당시 태국과 승점과 골득실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승자승 원칙으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아시아 최강팀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대진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낮은 포트인 인도네시아를 만나도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 오히려 귀화 자원을 대거 끌어들인 신태용 감독이 더 강해진 인도네시아 전력의 시험대로 중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네티즌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조 추첨 결과가 확정되자 절망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분노를 쏟아낼 곳이 필요했는지 해당 행사장을 찾은 이반코비치 감독과 중국 기자가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처음 시조에 호명될 시점에서 중국에 같이 묶이는 것으로 확정된 팀은 그 밑 6포트의 인도네시아 한 팀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조가 되었다는 소식에 왜인지 이반코비치 감독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왕이 스포츠 등 관영 매체 보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반코비치 감독의 성품이 호기롭다며 칭찬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옆에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를 악물었던 중국 기자에게는 국제 무대에서 기계가 없었다고 헐뜯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생각도 그랬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뜬구름 잡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욕하기 바빴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감히 여유를 부리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면서요. 오히려 일찌감치 고전을 예상하는 중국 기자의 반응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두둔하고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무서울 정도로 국가의 맹목적인 중국이 축구에 있어서는 한없이 냉철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중국팀이 누구라도 이길 수는 있을까? 상위 18팀에는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뿐이야. 중국은 어느 조에 들어갔어도 죽음의 조였을 거고 다른 선수들은 중국을 같은 선수로도 보지 않아. 이반코비치가 왜 웃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 중국팀이 모든 경기를 패배해서 할 변명이 다 떨어지면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거든. 우린 어차피 승점 자판기라서 죽음의 조라는 데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국 팬들은 사실상 월드컵 따위 가망 없으니 집어치우라는 분위기인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중국이 속한 시조에서는 아무리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도 중국이 플레이오프 진출컷을 맞추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본, 호주, 사우디 중 하나가 플레이오프 행인 3위로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일단 자리부터가 너무 비좁습니다. 4위라도 하려면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둘 다 꺾어야 하는데 예선에서 중국이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선 이후 중국이 무언가 변한 점이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요. 한편 같은 시조인 일본의 분위기도 절망적입니다. 상위팀인 호주와 사우디 둘 다 정말 쉽지 않은 상대인데 중동팀인 바레인은 예로부터 피지컬 약세인 일본이 고전하던 상대이고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잡아낸 저력을 보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특히 한국인 감독인 신태용이 붙어있어 경기에서 일본만 만났다 하면 유난히 불타오르는 한국 특유의 투지가 선수들한테까지 주입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상대로 중국을 만나는 것도 껄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소림축구를 꺼내드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예선 종료 뒤 3위가 되어 플레이오프 행이 되는 나라가 제발 자기들만은 아니길 속으로 싹싹 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실 일본이나 한국같이 수십 년간 아시아 축구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에게는 플레이오프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 당시 한국은 최종 예선에서 2위로 본선 직행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예선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이 기록한 승점은 15점으로 시리아는 승점 13점 득실차 플러스 1로 플레이오프 행, 우즈벡은 승점 13점 득실차 1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이라도 삐끗했으면 한국이 플레이오프를 가거나 예선 탈락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슈틸리케는 본선 진출을 했음에도 플레이오프를 갈 뻔했던 책임을 물어 경질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니 비슷한 수준인 일본의 불안감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잘해도 호주와 사우디를 못 제치면 플레이오프를 가야 하니까요. 이런 꼴을 보면 아시아 티켓이 늘어난 것이 본선 진출 난이도에는 하등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죠. 그래도 한국에게는 이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조편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팀을 상대로 전적 우위가 있죠. 중동 팀들이 많아서 원정길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다른 조에 가더라도 중동 팀은 있고 심지어 다강해서 훨씬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라크는 쉽지 않은 상대지만 최근 아시안컵에서도 잡아냈던 전적이 있습니다. 요르단한테는 얼마 전에 충격패를 당하기는 했으나 원래는 3승 3무로 이길 수 없는 팀이 결코 아니었죠. 오만과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모두 각각의 포트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상대였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건 우리 대표팀 내부에 있겠죠. 한국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감독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갈등도 잘 봉합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선수 자원들도 속속 발굴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컨디션도 최고조입니다. 다만 하나, 감독만 없습니다. 팬들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그도 그럴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역사상 최장 기간을 감독 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감독을 두 번이나 선임해야 했고 김도훈 감독 체제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나왔지만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는 태국과 무승부를 거두지를 않나 국대 감독을 맡은 여파로 겸임하던 U23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을 탈락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축협은 EPL 최상위권 수준 감독을 데려온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돌연 돈이 없어서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는 등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말을 바꾸고 있어 팬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로 감독 선임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시점인데 조 편성까지 하늘이 돕는 상황에서 한국과 최고의 월드컵을 함께할 감독을 축협이 과연 데려올 수 있을지 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축구에 대한 불안감을 엄한 곳에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손흥민의 3-0 퍼포먼스에 입에 담기도 험한 악플을 쏟아내는가 하면 심지어는 K문화를 선도하는 BTS에게도 꺼져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도 황당합니다. 과거 BTS는 인터뷰를 통해 6.25 한국전쟁 속 한미가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적 있습니다. 이에 팬탈퇴, 역사 공부를 다시 해라 등 중국을 모욕한 BTS가 국가존엄을 무시했다 등의 망언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의 모습에 캐나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내면서까지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나치 침공을 기리자는 격이라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전쟁에 대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전쟁과 한국에 대한 기사가 유독 해외의 보도가 많이 되면서 중국의 교육정책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 왜곡에 빠르게 맞서며 세계 각국의 한국인으로서 보답을 하겠다고 나타난 한국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한국의 중국 14억 인구가 와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한국전쟁을 미화시키는 중국인의 칼 같은 차단과 더불어 실제 영웅들인 6.25 참전용사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활약에 한국이 악몽에서 벗어난 걸 몸소 느낀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대표 선수 손흥민을 비롯해 K문화를 알리고 있는 BTS 등 여러 젊은 세대들의 활약이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보답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 역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모여 설립한 이 기업은 인프렛이라는 소규모 기업으로 돈이 없어 반찬을 훔쳐야 했던 참전용사를 위해 부산경찰서까지 찾아가 지원하며 작년 지상파 뉴스를 통해 대대적인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가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참전용사에게 눈수술을 해주며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대서특필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16개국 참전용사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기획하고 해외 언론에 보도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우는 등 큰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을 향한 한국인들의 행보인데요.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중국에 눈치 보지 않고 맞서고 국가를 대신해 보답한 기업에게 후원 동참 문의가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이 기업은 후원의 창구를 열어 참전용사 후원 상품을 제작하였고 현재 해당 볼캡을 통해 여러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당 볼캡은 펄럭이는 태극기가 각인되어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도 역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태극기 볼캡을 구매하신 분들의 성함은 해당 기업의 후원자 명단에 기재되고 있으며 모든 후원 진행 시 구매해주신 후원자 명단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6월 말까지 해당 볼캡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 두 분을 선정해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